임용홍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런 것까지 궁금해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래도 궁금해지는 건 왜 그럴까요? 좋아하니까, 관심 있으니까 그런 거지만 본인은 그런 과한 관심이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마 물어보지 못하겠는데 그런 제목의 신문 기사가 나오면 재빨리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주요한 인생 처방, 사주 처방, 무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웅 아버님이랑 어머님 옛날 사진을 보다가 아버님 얼굴이 임영웅님 얼굴이랑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닮았죠? 그래서 어머님이 임영웅님을 아들이면서 남편처럼 생각하고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영웅님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로 활동할 당시 본인이 직접 말한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임영웅님이 아버님 사고와 어머님 기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5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 아버지 얼굴은 사진으로만 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충격받으시고 자신이 기술이라도 배워서 아들 먹여 살리신다고 큰 삼촌 댁에 저를 2년 정도 맡기셨다. 그때 엄마랑 떨어져 살았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조그만 어린애가 유치원 가방에 엄마 사진을 달고 다녔다. 유치원 가기 전에 엄마 사진 보고 울고 갔다 와서 울고 그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 어린 마음이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5살 때쯤 일이 기억날까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데 그리고 엄마 사진을 유치원 가방에 달고 유치원 가기 전에 보고 울고 갔다 와서 울고 와 진짜 어린아이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세상 전부이자 나를 보호해주는 소신과도 같은 존재인데 그런 엄마와 떨어지고 어린아이가 겪었을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이 짐작이 되네요. 엄마 찾아 산만리라는 소설도 있잖아요. 엄마라는 존재는 그렇게 크고 유일무이하고 훌륭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엄마를 잊어버리고 내가 그런 엄마였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것에 매달리느라 잊고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 비록 과거이긴 하지만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나는 자식에게 그런 엄마의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그걸 못하고 있었을 때 영웅이 어머님은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저렸을지 상상이 됩니다. 영웅님을 통해서 새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며 훌륭한 엄마라는 존재를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웅님은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때 큰 외숙모도 20대셨고 본인 아이도 두 명 있었는데 저를 자식처럼 대해주셨다. 항상 감사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어머니 있는 곳으로 가서 같이 살았다. 어머니가 엄청 고생하셨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용실을 혼자 하신다.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의젓하게 잘 자란 우리 영웅님을 보면서 참 대견하고 든든하고 내 아들을 보는 것처럼 흐뭇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들이 더 반듯하게 잘 자라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고관대작의 자녀들이 마약이나 하는 뉴스를 보면 참으로 비교가 됩니다. 어쨌든 이번 미스터트롯 트롯맨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온 우리나라의 훌륭한 청년들이기에 더욱 대견하고 감동이 있고 그 청년들이 아들뻘, 손자뻘이지만 한편으로는 꿈속에 그리던 로망에 사랑하는 연인 같기도 하면서 잊었던 추억과 사랑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음악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행복하게 해준 영웅님을 비롯해서 모든 트롯맨들에게 감사하며 더욱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임영웅 어머님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축복의 한 말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에게 주요한 인생 처방, 사주 처방,
무료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